TV 스포츠 방송 리포터 신데라입니다. 맛자랑 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포천의 스타 두드림 짜장면집을 찾아왔습니다. 서민들의 사랑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추억 속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들어가 보실까요? 포천시에서 짜장면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두드림 손짜장은 소울읍 송오리에 위치한 수타자장 전문점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음식이 다양해지고 질도 높아졌지만 짜장면은 만인의 영원한 향수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비싼 중국 요리를 먹는다 해도 마지막에 짜장면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로 장식한 화려한 집보다 동네 어귀에 있는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이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추억을 함께 먹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말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드림 손짜장에서 반죽 치는 소리와 함께 옛 향수에 젖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게로 왔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탁 목소리가 나면서 다른 중국집과는 다르게 직접 면을 손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그런 면인가 봐요, 여기는? 네, 저희는 스캔면이고요. 옛날 60, 70년대 그 방식으로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캔면이기 때문에 치는 과정에서 면발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좀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짜장면의 장점은 다른 집이 넣지 않는 고구마와 호박을 넣고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짬뽕이 참 해산물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짬뽕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면 비싸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가게는 좀 더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만들기 위해서 해물을 듬뿍 넣고 있습니다. 싱싱한 해물을 넣었다고 비싸진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탕수육이 참 다른 데에 비해서 하얗고 이 소스도 색깔이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소스를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는 이제 그 소스가요, 야채가 뭐 기본적으로 6가지 정도 들어가고요. 그 6가지 중에서는 뭐 청경채, 양면 오이, 체리, 사과까지 들어가고요. 저희 또 그 소스, 저희만의 또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탕수육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바삭하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운 맛이 생각나신다면 꼭 이곳에 와서 드셔보세요.